3번 적성검사 안 받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해도 면허는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상황이죠. 4번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했다. 우리가 미등록 차량을 운전해도 꽤 이게 셉니다. 그죠? 그래서 등록되지 아니한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면 이것도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가 되는 사항이죠. 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음주운전은 운전 뭐에 따라서 음주의 상황에 따라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벌점 100점으로 면허 정지 100일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음주운전 모두가 다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가 되는 상황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다. 됐고요. 14번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동변속기 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오토매틱, 오토 전용 뭐입니까? 그 면허 발급받을 수 있죠. 붙일 수 있고요. 2번 의수, 의족, 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맞죠? 3번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의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둘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둘 이상 병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오토 전용에다가 의수, 의족, 보청기 등을 장착한 뭡니까? 그걸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 수단을 사용하도록 조건을 두 가지를 세트로 붙일 수 있죠. 그래서 둘 이상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 해서 이건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X. 4번 지방경찰청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내용을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의 조건이 부과되거나 변경된 사람에게 조건 부과 변경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거는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 자, 15번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편도 4차로인 경우가 4차로인 경우에 4차로가 지정 차로가 아닌 경우죠. 제일 바깥쪽이죠. 그럼 속도가 늦거나 등치가 크거나 화물 중에서도 대형 화물차이게 됐죠. 그래서 자전거는 속도가 그러니까 4차로죠. 대형 승합 자동차는 어디? 4차로니까 편도 4차로니까 1, 2차로가 중소형 승합차하고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고 3차로에서 대형 승합차 그리고 소형 화물차가 되겠죠. 1.5톤이죠. 그렇게 되고 그 나머지는 다 4차로이기 때문에 대형 승합 자동차는 4차로가 지정차로가 아니라 3차로가 되겠죠. 우마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특수 자동차 이런 것들은 다 4차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16번 다음 중 특별교통안전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것. 특별교육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뭐 있습니까? 법, 소, 참이죠. 법, 법규교육, 소, 소양교육, 그리고 참, 참여교육이죠. 교통관리교육이라는 명칭의 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세 가지. 법규교육, 법, 소, 소양교육, 참, 참여교육. 법, 소, 참 세 가지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교통안전교육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교통관리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은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